사이드가 김진반 선수 나왔고요. 하연용, 후에 양준식, 김효환, 이수황 선수, 부영찬 리베로가 주리치, 하경민, 전광인 선수, 권준영, 최석기, 서재덕, 오재성, 리베로. 네, 자 보시죠. 자, 오재성이 어렵게 받았고요. 전광인 나갑니다. 그런데 짧게 갑니다. 아, 서재덕도 흔들렸고요. 리시브가 막힙니다. 리시브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차로 오재성 받아서 전광인 막혀요. 에드가의 블로킹 포인트가 지금 두 포인트가 시작하면서 바로 나왔습니다. 하연행의 서브. 서재덕 리시브 잘 됐고요. 주리치의 공격. 아, 성공입니다. 오재성, 권준영, 주리치. 자, 따라갑니다. 아, 발로 처리를 해봤던 김진만 선수입니다. 받았고 시간차 성공합니다. 전광인 2득점째 살려냅니다. 자, 이번에 공격은 다시 한번 김효환 쪽 직선 방향 공격 성공. 약간 나가는 거 받아놨고요. 다시 한번 김효환 쪽에 연타로 성공됩니다. 강한 서브. 자, 그대로 넘어옵니다. 바로 미치. 아, 이번엔 김효환 선수의 득점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자신 있는 공격. 네. 아. 전광인 리시브 잘 됐고 허지령 속공으로 바로 막힙니다. 이수황의 블로킹 포인트. 2점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입니다. 김효환이 달라졌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김효환의 서브. 서재덕 잘 받았고 주리치 한 번 더 막혀요. 소년정. 미들브라카들은 말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 집중력 때문에요. 아, 지금요. 자, 손현종 가볍게 써보는 것 오재석 잘 받았습니다. 전광인의 시간차가 들어갑니다. 손을 들었는데도 이미 내려온 뒤였습니다. 자, 에드가 카운서 강한 서브. 오재석 약간 길었고 그대로 넘어옵니다. LIG 이수황이 뛰어주고, 아, 마지막 세트 포인트 김효환 선수가 올리면서 1세트 25-19. 김효환이 있는 LIG 손에 보면 좋은 거죠. 자, 시간차 공격인데 살려냅니다. 연타로 부영찬 좋았고요. 손현종 공격 성공입니다. 왼쪽 공격 손현종. 아, 지금 한영 선수 받았는데, 아, 수가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에드가 선수 그 볼들도 있고요. 아, 이걸 전광희 선수 범실 나오면서 에드가의 서포인트 받지 않았으면 좀 길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75%의 공격 성공률. 주리치 약간 쉬었다가 갑니다만은 그대로 공격 성공입니다. 자, 김효환 리시브 괜찮았고요. 그리고 에드가 공격 성공. 위에서 잘라줘야 돼요. 변화가 있을 것 같죠? 지금도 길었어요. 전광이 뛰어주고 권준영, 전광인 공격 성공. 초반에 빼앗겼던 후 다시 찾아오는 한국전력. 리시브 깨끗했고요. 김효환의 공격. 김효환 선수가 통증을 잊게 하는 힘이 네. 드는 거죠. 주리째 공격 막혔고 브로킹 포인트! 김효환 선수입니다. 196cm. 가볍게 브로킹 포인트가 됐군요. 주리째 손에 걸렸습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브로킹 포인트는 첫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선수 이번엔 좀 잘 들어갈까요? 잘 들어갔습니다. 약간 길었고 리시브. 후위 공격 전광인 4득점째 2세트. 몇 에드가 쭉 유브킹 됐습니다. 권준영, 주리치 따라가는 오재성. 아, 살리지 못합니다. 주리치의 공격 포인트. 에드가의 서브. 자, 일단 리시브 됐고요. 주리치가 연타로 에드가가 살립니다. 손현종 빈자리. 주리치의 서브. 김효환 리시브가 풀어냈습니다. 손현종이 넘깁니다. 자, 공격은 속공! 김효환 약간 길었고 주리치가
자, 살려냈습니다. 권준영이 조영찬이 띄워주고 에드가 쪽! 주리치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2입니다. 가볍게 들어옵니다. 리십 잘 됐고 안고 떨어집니까? 그러나 에드가가 살 넘겼습니다. 권준영 맞고 아웃됩니다. 주리치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아, 주리치나 네. 높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축공을 바로 잉글시킵니다. 자, 공태현의 서브입니다. 손혜정 리시브 좋았고요. 그리고 손혜정 돌아가시면서 전광인이 살렸습니다. 권준영 주리치 따라갑니다. 표세 어. 살렸습니다. 자, 오늘 이게 두 개째인데요. 그렇죠. 에드가가 점을 찍습니다. 구용찬의 따라가면서 했던 디그. 네. 김요한의 에드가를 향하는 연결. 네. 자, 이게 아주 두 개째 멋지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두 점 차로 추격. 자, 김요한 좋은 리스비였습니다. 그리고 후위 공격 막혔어요. 나이로 지금 41 아니겠어요? 네. 대단한 득점력이에요. 아, 지금 주상 공태현 선수 주상룡. 아, 주상룡 선수요. 바로 세트를 25대 20 한국전력이 세트를 가져갑니다. 전광인 가볍게 넣는 거 김유아 받았습니다. 맥토스 에드가의 공격이 성공. 각도 있고 속도까지 있었습니다. 신초의 볼을 임팩트하는 그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손현종 그대로 왔습니다. 주리치가 받았고 주리치 쪽 다시 옵니다. 아, 각도 있게 주리치의 공격이 성공. 김요한의 리셉 2단 패스 페인트 양준식 높으니까. 김요한 리셉 양준식 세터 김요한 쪽 브로크아웃. 자, 리스브는 좋았고 전광인 막혔고요. 오재상이 다시 씌웠습니다. 백토스 주리치 후위 공격 브로크아웃. 중요하죠. 전광인 선수의 서브 손현정 리시브 잘 됐고요. 에드가 공격이 성공. 시간차 따라가는 김요한. 자, 공격은 에드가입니다. 백 충돌이 있었고요. 줄이 아 걸립니다. 걸립니다. 12대 8 6점 차로 벌어집니다. 역시 높이에는 좀 한계가 있네요. 손현정 리시브 했고요. 그리고 에드가가 공격이 성공입니다. 알바다 공인데 드러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방신봉 선수가 블로킹 포인트를 올렸어요. 영찬, 양준식, 에드가 살리는 최석기. 높이 띄우고 주리치가 가볍게 막힙니다. 주상룡 받았고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전광인이 백어택을 리셉 좋았습니다. 김요한 브로킹 당하면서 그러니까 큰 공격에 있어서 오픈 공격 성공률이 아주 네. 높은 에드가입니다. 주리치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이수왕 서브 주리치 그대로 넘어옵니다. 오재성 후위 공격 전광 4득점째 3세트 올리고 있는 전광인 선수입니다. 약간 불안정했고요. 그렇죠. 주리치 경기 역전 한결이 앞서갑니다. 주리치 오른손에 걸렸습니다. 자, 장군농군입니다. 네, 헤드가에서 동점입니다. 아, 오재성 리치 좋았고요. 주리치 강하게 에드가 손 맞고 나갑니다. 최석기 서브 들어간 것. 소련종 돌아서면서 막혔어요. 막혔어요. 다시 방신봉인가요? 아, 방신봉 선수군요. 아, 최석기까지요. 최석기도 오늘. 소련종 양준식. 아, 또 막혔어요. 주리치 손에 에드가의 공격. 브로킹 성공하는 주리치 1%입니다. 자, 손현종 양준식 다시 막혔고 공은 다시. 떨어집니다. 24대 19 손현종 지금도 사인 맞아서 넘어옵니다. 그대로 공격 속공 25대 19
앞으로 3세트 한국전력 가져가면서 일단 자 공은 아 브로킹 포인트입니다. 볼 배분이 좋아요. 네, 약간 길었던 거 다이렉트. 강준식이 때렸고요. 권준이 어느 쪽? 다시 주리치 쪽 막혀서 브로크아웃. 우리가 공격 같이 치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20점까지는 거의 같이 가죠. 전광인의 시간차 공격도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전광인 리시 잘 됐고 후이 직선 방향으로 주리치 방신봉섭 소련종 이번엔 에드가가 깨끗하게 소재작 잘 받았고 연타로 막힙니다. 손현정 손에 걸립니다. 10대 10 동점. 이광현 선수가 앞볼을 때릴 때 자세 교정이 좀 필요합니다. 막힙니다. 이번엔 브로킹 에드가 주리치인데 네, 완전히 찾았어요. 상대 맞은편에 에드가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살렸습니까? 그리고 주리치가 후위 공격 막혀요. 이원 선수도 그렇고요. 주리치 선수도 그렇고 이 반격 과정에서 스텝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도 좀 짧아요. 정광인 자 따라갑니다. 살렸습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자 다시 공격 다시 전광인 쪽 브록 아웃 됩니다. 양팀 다 브록킹 10대 10이에요. 그렇죠. 자 이강원 살렸고 전광인 크로스 깊숙한 데인데 성공을 시킵니다. 점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전광인 리시백 에드가 강한 듯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전광인입니까? 전광인 서브 강하게 리시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에드가 쪽 스파이크는 깨끗하게 속도이 많습니다. 네. 지금 에드가 선수의 공격이 주리치 맞았네요. 자 공격은 권준이 어느 쪽? 주리치 쪽 막혀요. 아 하인영 선수 에드가 리스 잘 됐고 주리치 공격 이거 브로킹 이강원 뛰어집니다. 에드가 브록 아웃되면서 21대 21 동점입니다. 서재덕 리스 잘 됐고 권준영 다시 주리치 쪽 빈자리 공격이 성공됩니다. 최석계 서브 봅니다. 리스브 흔들렸어요. 넘기지 못합니다. 서브 포인트. 이번엔 어느 쪽? 에드가 쪽. 살렸습니다. 권준영이 이단 토스. 부여창이 살렸고요. 손현정이 올립니다. 에드가 타이밍 맞자 확장 넘깁니다. 자 그리고 공격은 아웃 됐어요. 다행히 자 리스브 됐고 주리치 잡았죠? 잡았습니다. 이강원이 뛰어집니다. 에드가 공격! 이거 브로킹이 됐어요. 자, 권준영 어느 쪽? 아, 주리치 선수 공격이 성공되면서 25대 22 한국전력이 4세트를 가져갑니다.